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아입니다. 날씨가 참 황연히 봄 날씨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벚꽃들이 많이 나왔죠.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지금 또 이렇게 새롭게 많이들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환절기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답답하고 또 이렇게 듣기 거북할지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또 오늘 준비한 물건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루피너스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죠? 7,000원이고요. 색깔은 랜덤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루피너스 데모루. 데모루도 많이 나왔죠. 얘네도 묵히면서 키우면 베란다 월동도 되고 묵히면 참 목대도 올라오면서 꽃도 많이 피워줍니다. 데모루, 기본 포트, 색상은 여러 가지 있지만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00원씩이고요. 이쪽은 상노그아리. 상노그아리가 이렇게 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상노그알이 15cm 16,000원입니다. 꽃대가 바글바글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15cm이고요. 가지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와 있네요. 꽃봉오리가. 상노그아리. 이 아이는 눈꽃 흰색 이메리스죠.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흰색 이메리스 노지 월동 잘 되는 아이 8,000원이고요. 저게 버베나. 색색이 참 이쁘죠. 곱죠. 이렇게. 베나 3,000원이고요. 델피늄. 델피늄은 이렇게 꽃이 핍니다. 델피늄 3,000원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와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델피늄 3,000원이고. 이건 갑모그알입니다. 갑모그알이 2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에로디. 에로디라는 아이. 이 아이는 다르시라는 아이예요. 줄기가 많이 이렇게 뻗지 않는 그런 아이랍니다. 갑모그알이 이 안에서 이 새순이 나면서 꽃이 달고 나와서 밑에서 이렇게 꽃을 이런 식으로 피워줍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나비단입니다. 찌돌이라는 나비단 10,000원이고요. 촉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또 사피니아가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꽃이 아사하니 많이 폈습니다. 이게 작은 포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포트랍니다. 이렇게 15cm에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아주 큰 포트예요. 15cm지만 20cm 못지않게 아주 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사피니아 8,000원씩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쪽에 그린벨. 그린벨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7,000원이고요. 그린벨 7,000원. 이렇게.
프랑크웨일처럼 키우면 될 것 같고요. 그린벨. 다음, 할미꽃. 동강 할미꽃. 근상이 올라와 있는 아이. 1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얘는 겹 할미꽃입니다. 빨간색도 있고, 또 이렇게 보라, 이렇게 자줏빛 보라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미꽃, 겹 할미꽃 7,000원이고요. 노랑 할미꽃 4,000원입니다. 그리고 여왕의 눈물 6,000원이고요. 여왕의 눈물은 이렇게 핍니다. 조랑조랑은 이렇게. 여왕의 눈물 포토에 6,000원입니다. 포토에 6,000원이고요. 자, 여기는 크롤렐라. 향이 참 은은한 좋은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꽃이 그 애니시다보다는 꽃이 얘는 동글동글하게 펴요. 이렇게 둥글게 꽃송이가. 애니시다는 하나가 똑 떨어지게 피죠. 이 아이는 이렇게 둥글게 핍니다. 둥글 원형을 만들죠. 크롤렐라 6,000원이고요. 자란. 일본 자란입니다. 일본 자란 네 촉씩, 다섯 촉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본 자란 15,000원이고요. 이쪽에 이사도라 5,000원입니다. 이사도라 꽃 예쁘죠? 이 아이도 늘어지면서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식재 해놓으시면, 높은 분이 식재를 해놓으시면 또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을 끝에서 꽃을 맺어주는 아이, 피워주는 아이랍니다. 이사도라 5,000원, 칼리끝매와 4,000원. 다 꽃대가 앉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번식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노주 열동이 참 잘 되는 아이랍니다. 자, 매직 장미를 잠깐 세일해 드려 보겠습니다. 매직 장미 12,000원씩이었는데요. 10,000원에 판매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 갖다 놓은 아이라서 이렇게 목대도 좋고 또 이렇게 뿌리도 활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직 장미 10,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남방 바람꽃. 남방 바람꽃. 한라 바람꽃이라고도 하죠. 꽃이 이렇습니다. 꽃은 이렇게 핍니다. 남방 바람꽃. 많이, 새순이 많이 올라왔죠. 20,000원이고요. 자, 이쪽은 흰떡천난성. 흰떡천난성. 30,000원입니다. 지금 촉이 많이 올라와 있죠. 새순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꽃이 올라오겠죠. 흰떡천난성 30,000원이고요. 향솔채. 얘는 1년 내 꽃을 펴주죠. 14,000원이고요. 향솔채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향솔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엔 연잎 양귀비 4,000원이고요. 얘도 노지 열동이 참 잘 됩니다. 꽃이 피려고 이렇게 멍어리가 져 있습니다. 베로니카 3,000원. 꽃이 이렇습니다. 이쁘죠? 별가감이 4,000원이고요. 원추리 3,000원입니다. 구름국화. 이 아이도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죠. 이 사이사이마다 꽃을 보여주고 그 꽃 뒷모습이 더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구름국화 3,000원이고요. 샤넬 제비꽃. 샤넬 제비꽃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이렇게 꽃머리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산자고입니다. 산자고 아이가 올해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산자고 노지 얼동도 잘 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잘 피워준 아이죠. 지금 제가 식재한 아이 꽃이 폈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잎을 다물었네요. 산자고입니다. 인디안 앵초 5,000원. 이 아이 노란 구절초 지금 활짝 피었었는데 오후 되니까 조금 다물었네요. 이 아이도 4,000원입니다. 발렌타인 금낭화 5,000원이고요. 혜태국화. 혜태국화도 이쁜 아이죠. 묵히면 참, 꽃대도 잘 올려주고 예쁜 아이랍니다. 혜태국화 4,000원이고요. 유럽 봄맞이. 유럽 봄맞이도 이렇게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유럽 봄맞이 3,000원이고요. 아게보지소니. 아게보지소니 꽃이 이렇게 폈어요. 예쁘죠? 4,000원입니다. 백두산 갱이풀. 예, 갱이풀이라고도 하지만 갱이밥이라고도 합니다. 예, 백두산 갱이풀 12,000원이에요. 이게 촉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깃털천인국 3,000원. 도지 활동 잘 되는 아이죠. 다음에 빨간 천인국 3,000원이고요. 처녀치마. 이게 꽃봉오리입니다. 이렇게 꽃이 조금 있으면 올라와서 피어주겠죠. 3,000원입니다.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누비앵초. 누비앵초입니다. 누비앵초도 노지 활동 잘 됩니다. 3,000원이에요. 제주 상사화. 3,000원이고요. 아프리카 민들레 4,000원. 이 아이는 잎도 이쁘지만 줄기도 매력 있는 아이예요. 참 예쁜 아이랍니다. 티보치나 4,000원. 알리섬. 노지 활동 잘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묵은둥이라서 또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기도 좋고 또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아직 꽃 머리는 조금 여기에 터트리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피면 참 아름다운 아이예요. 자, 풍노초 3,000원씩. 이거는 주황뱀무 3,000원이고요. 네이시아 5,000원입니다. 빨간색. 선백리향. 노지 활동 잘 되는 아이죠. 3,000원이고요. 무늬 삼색잉초 5,000원입니다. 점양지. 양지꽃은 이렇게 생겼죠. 3,000원이고요. 떼떼야 떼떼. 얘는 온종 튤립입니다. 이렇게 피죠. 이쁘게 겹으로 핍니다. 3,000원이고요. 황금 토플.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 토플. 발렌타인 자스민. 발렌타인 자스민입니다. 목대도 굵고 또 새순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돌 바늘꽃. 노지 활동 잘 되는 아이죠. 돌 바늘꽃. 얼귤 4,000원이고요. 수련목은 물을 아주 좋아하죠. 또 날씨가 따뜻하면 계속해서 꽃을 올려주는 아이죠. 수련목 4,000원이고요. 노지 활동은 불가합니다. 이끼용담. 이렇게 꽃은 이렇습니다. 이끼용담. 노지 활동 잘 되고 3,000원입니다.
흰 가고서. 흰 가고서 꽃이 살짝 피고 밑에도 피고 있네요. 이거는 분홍 가고서. 3,000원씩입니다. 노랑공이 노지월동 되고요. 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풀솜대. 꽃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 특별히 또 올라오겠길래 이렇게 사진에 또 올려봅니다. 풀솜대 3,000원이고요. 와일드 캉캉 패랭인데요. 꽃이 아직 안 폈네요. 몽오리는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 보시면 몽오리가 이렇게 있고요. 와일드 캉캉 3,000원이고요. 이쪽으로는 뉴질랜드 앵초를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활짝들 피었죠? 방귀한 아이들이 많죠? 비틀칸이 이렇게 많이,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화사하죠? 자, 1번. 디어유 알리엔. 알리엘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꽃이 지는 상태고요. 지는 상태이지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만 원이고요. 크리스탈 레이스. 크리스탈 레이스는 참, 예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크리스탈 레이스는 5만 원이고요. 꽃대가 이렇게 많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꽃대, 또 이파리,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와우, 2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잎도 이렇게 길고요. 길답니다. 이 아이는 1214. DS1214. 꽃이 너무 예쁘죠? 6만원입니다. 이렇게 포기 수도 좋고, 큽니다. 1214. 4번 1214 6만원이고요. 이 아이, 퍼플레이. 꽃이 많이 나오고 있죠? 퍼플레이는 이렇게. 퍼플레인 키도 크고 이렇게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봄소식 디어유 봄소식입니다. 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포기도 많고요. 2만 원. 피치 칵테일. 피치 칵테일 꽃이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피치 칵테일 25,000원이고요. 크리미. 디어유 크리미. 참 예쁘죠? 속에 연노랑색 있고. 연보라로 감싸안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피는 아이죠, 색감이. 크리미 25,000원이고요. 불도끼, DS 불도끼 4만원입니다. 꽃대 올려주죠, 이렇게. 이파리도 상태가 좋고요. 4만원입니다. 산드라 2만원. 산드라도 꽃대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죠. DS 소프트 핑크 2만원. 이 아이가 니틀칸입니다. 밥좀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꽃을 많이 피는 아이 소형이죠.
으뜩한 15,000원. 이쪽에 248호. 248호인데요.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송이가 큰 아이죠? 겹으로 피는 아이. 꽃대 밑에도 많이 올리고 있죠? 여기도 5대가 있고요. 5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248호 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심어놓은 지가 오래돼서 활짝도 잘 되고 또 꽃대도 많이 올려주고 밑에 새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요. 다음 시간에 예쁜 아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